할렐루야, 윌더니스 인터내셔널 철치의 빌리 노모 목사입니다. 벌써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으로 그 33장에 나오는 그 모습과 바로 이 광야교회의 텐트의 모습도 태버네클의 모습들이 거의 흡사하게 감동을 주셔서요. 오늘 그것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써왔습니다. 먼저 ANC 오늘교회 김동명 집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양의 양말을 준비해 주셨어요. 새 양말인데 그것을 오늘 나누어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에브리데이 교회 권 사모님, 로이스 집사님, 미셸 박 집사님, 그레이스 베프티스 처치의 유니스 집사님, 유소윤님, 이분들이 옷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미셸 박 집사님께서 어제 저희 집까지 딜리버리를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동신교회 강수영 집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요.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ANC 오늘교회 서진호 장로님, 라크레센터 한국 마켓을 운영하시죠. 저희 사촌형입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과일로 아주 너무나 좋은 질의 과일로 홈리스트를 섬기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어제 주신 오렌지를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다 갖다 놨는데 벌써 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 선교교회 그 이현진, 이지현 부부 집사님께서 주신 텐트 벌써 4개 중에서 2개를 드렸고요. 이제 두 분이 오늘 또 오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동문교회 성훈 형제님께서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제니퍼 배 권사님, 데이비드 조 집사님 소개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병환으로 지금 병간호를 하시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데 기도와 응원과 또 후원으로 섬겨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리고 또 데이비드 조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 오신 분인데 제가 성함을 물어봤는데 아직 텍스트가 없어요. 3시 반에서 4시까지 이 장소로 옷을 싣고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성함도 모르고 어느 교회를 섬기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윌더니스 인터내셔널 처치 중보팀의 이정숙 권사님께서 서베이로 준비하셨는데 제가 그 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아주 은혜롭게 오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잘 먹고 즐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와우, this is very well organized. This is very good.
Habitada en tu
presencia mengua para que crezcas tú y cada día seré más como tú. Quebranta mi corazón, quebranta mi vida, te entrego mi voluntad a ti. Todo lo que soy, Señor, todo cuanto tengo es tuyo. Yo quiero menguar para que crezcas tú. Algo está cayendo en este lugar. Algo está cayendo aquí. Fuerte sobre mí, mis manos levantaré, y su gloria tocaré. Levanta tu voz y cántalo. Algo está cayendo aquí, es tan fuerte sobre mí. Sobre mí, mis manos levantaré, oh, y su gloria tocaré. Está cayendo. Right, we saw in person how these three people who just came from nowhere, right? They just joined a party. It's a party, heavenly party. You know, we are partying on the earth. God is watching us in heaven, right? Amen. So he saw these three people. Presencia. Presencia.
That God has prepared to give to us, and He said He'll always be with us. God is never going to leave us or forsake us, so we can say without fear, I will not fear a man. What can a man do?